네, 거침없는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거침없는 것이 아니라 거침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많이 생기셨습니까? 요즘 댓글에 뭐 많이 신경을 좀 쓰이시나 보죠? 아, 저는 댓글은 연습도 보지 않습니다. 예.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예. 검사가 임명됐다. 이 소식 상당히 충격적이고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검찰 개혁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 서울지검 이영렬 지검장 그리고 또 안태근 검찰국장 이른바 돈봉투 식사 회식 이거 좀 감찰해라 이랬을 때부터 이제 그 예상은 된 건데 이런 파격적인 인사는 생각을 못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검찰 또 하나의 그 이 직급 체계들이 있고 이 수뇌부 기수가 있는데 윤석열 그 신임 서울지검장이 그 사실은 이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지검장으로 직행을 했거든요. 이번에 서울 중앙지검장을 고검장 그 직급에서 지검장 직급으로 낮췄습니다. 물론 낮췄다 한다 하더라도 이 자기 그 기수들의 그 수준을 뛰어넘는 좌천대에 있다가 자기 기수들 수준을 한 세 단계 정도는 뛰어넘는 세 단계가 아니라 한 3년을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인데 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것이 검찰이 야전사령관 옛날에는 야전사령관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꽃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 군도로 치면 핵심적인 사단장 뭐 이런 건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이상 대검 차장, 대검 총장, 이 검찰총장 이 역시 파격적인 인사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산뜻한 느낌도 주고 뭔가 쇄신한다는 분위기도 이제 분위기를 이신한다는 느낌도 주지만 또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궤도를 밟아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력감을 안겨주고 그리고 또 한편 이 인사로서 어떤 혁명적인 분위기를 그 하는 건 좋은데 이 어떤 이 인사가 이 한풀이 인사로 비친다거나 혹은 그 인사 보복으로 비친다면 그것도 이 앞으로 정부에게 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만 된다. 어쨌든 오늘 청와대 발표 이후에 상당히 SNS를 통해서는 적어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예, 많은데 지금 예. 전원책 변호사님 혹시 우려 인사 보복으로 예. 비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지금 변호사님과 말씀 나눈 사이에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들 앞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얘기겠죠. 처음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발표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일하고 있는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나타나서 지금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였고요. 이제 막 단상에 섰습니다. 어떤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지 시청자 여러분 SBS와 함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숙 중인 헌법재판소장의 김희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현재 소장 직무대행하고 계시죠? 김희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한철 전 현재 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숙으로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이제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런 또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책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희수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그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예. 잠시만요. 마이크를 드릴 테니요. 예, 소속사하고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 질문 바랍니다. 현재 대통령이 브리핑하고 나서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소장의 이제 내정되신 전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질문인데요. 어떻게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사항이죠. 저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좀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조금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YTN 기자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YTN 권민석입니다. 그 오전에 발표하신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네, YTN 권민석입니다. 오전에 발표하신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인선 배경을 좀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 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선혁 신임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딱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다음 일정 장소로 이동하시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 하셨으니까요. 왼쪽에 계신 분 한 분 질문 받고 질문 일단 마치고요. 추가 질문은 국민소통수석이 받겠습니다. 네, 저 이데일리 김용환 기자라고 합니다. 그 오전에 박균택 신임 그 법무부 검찰국장도 그 9년 만에 호남 출신 인사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김희수 소장님도 그 전북 출신 인사를 알고 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또 그런 또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뭐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장 인선 발표와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퇴장하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참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는 모습,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기자실 찾아서 악수하고 먼저 꾸벅 인사한 다음에 김희수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치고 인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예상치 못하게 질문을 직접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 3개를 더 받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박균택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장 호남 출신인데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로 임명한 거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전북 고창 출신인데 이 부분이 어떤 지역을 고려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동안에 제가 찾아봤더니 김희수 재판관은 그 국회에서도 야당이 추천한 예. 헌법재판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잔여 임기, 새롭게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게 되는 걸로 자신은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법률 해석상 그럴 겁니다. 예. 예, 헌법재판관을 그 임명을 하고 그 안에서 그 임명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하면 임기가 그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만 이미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남은 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을 예, 하는 걸로 될 겁니다. 변호사님, 예. 문재인 대통령 뭐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와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 모습은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상당히 뭐 신선하다. 대통령이 예. 직접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동안은 못 봤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게 이제 당연한 거죠. 이쯤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도 한두 번 얘기를 했을 텐데 예. 이 대통령이 중요 인사를 직접 그 옆에 후보자들을 세워놓고 예, 그 지명 이유와 함께 국민들에게 예, 브리핑을 하는 것. 그건 외국에서는 하나의 관례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해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분을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이 자리는 반드시 앞에 기자들이 있는 자리지 그걸 따로 맞습니다. 예. 저도 오바마 예. 대통령이 그 예. 떠나는 사람 그동안 수고했고 예.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새로운 지명자를 옆에서 예. 또 같이 인사하고 이런 장면 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대통령이 직접 해야죠. 대통령이 참모들인데요. 예, 물론 헌법재판소장은 참모는 아닙니다만 국가 중요 기관장이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죠. 이 지명 이유와 함께. 지금 사실 대통령은 그냥 선임자고 뭐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소수자를 보호해온 예, 과거의 그, 이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수자를 많이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선택의 폭이 좁았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사실 지금 아홉 분 지금 남아있는 여덟 분 중에 예, 아 아홉 분이군요. 아홉 명인데 지금 현재 여덟 명 체제죠? 예, 한 세 명 정도만 예, 보수 쪽이고 나머지는 다 진보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야당 추천 인사였죠.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예, 국회 쪽으로 예, 임명된 분인데 뭐 저분이 최고 또 하필이면 선임자니까. 이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지명하기에 무난했을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 사법부 이 전체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전체 이 전체 재판관 예. 이 22명 중에 20명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부 다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임기가 또 그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예, 된 거죠? 뭐 공교롭게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증지가 되고 권한 증지가 딱 되어버리면서 실제 헌법재판소는 임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정미 그 재판관 구임도 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또 대통령을 하고 있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 몫일 텐데 이 임명을 못 하게 된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열흘 동안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또 여야 5당 원내대표들도 만나서 오찬 회동도 하고요. 그동안은 당청관계라는 예. 말을 정치 부의자들이 가장 많이 썼는데 이제는 국청관계. 문재인 청와대는 예. 여당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 여야를 아울러서 국회를 상대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 전망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조금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앞으로 외국처럼 사실은 좌파를 부른 것보다 반대파를 불러서 단둘이 혹은 뭐 한 서너 명씩 식사도 하고 반대파를 설득을 하고 경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개혁 입법이 산적해가 있죠. 우선 추경 10조.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그 10조원은 뭐 그 두 당이 다 반대를 합니다. 이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하고 바른정당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을 설득을 해서 추경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개혁입법, 뭐 방송법 개정이라든가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리고 공비처 신설하는 문제 이런 걸 다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아마 이제 어느 선까지 그 대통령과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각을 세우고 또 반대를 할 것을 반대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있고 힘이 있을 때거든요. 네. 예, 앞으로 한 1년 동안 이제 이른바 계획을 밀어붙일 텐데 이분이 이제 첫 그 아마 시금석이 될 겁니다. 외교 네, 지금 변호사님 예. 말씀하시는 동안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림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 상춘재 앞에 정원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원내대표들이 도착할 때마다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뭐 오늘로 열흘째고요. 예. 뭐 날수로 따지면 이제 9일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열흘, 우리 전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는 무서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뉴스가 안 될 게 뉴스가 너무 많이 되죠. 대통령이 당연히 보여줘야 될 모습인데도 과거 정부에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도 뉴스가 되어버리고 대통령이 그 예컨대 이 자기 참모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도 그것도 뉴스가 되어버리고 커피를 같이 예, 마시며 예. 산책하는 모습도 뉴스가 되고 예. 그 뉴스가 안 될 게 뉴스가 될 정도로 과거에 그 대통령들이 좀 그 관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될 걸 엉뚱하게 관리를 많이 만들어 왔다. 또 이렇게 보이고요. 잘하고 있다?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기대했던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일부러 그 평가를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 정도는 못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기대한 대통령은 아니겠죠. 누가 하더라도 저 정도는 해야만 되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 반대로만 하면 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반면교사입니까? 예. 네. 그리고 사실 또 야당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이 하던 것 반대로만 하면 좋은 야당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사실 여의도에서 지금 우스갯소리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서로 다 못해온 것인데 어떻든 이제 권력층이 못하면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제가 그 늘 생각합니다만은 힘 있는 사람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 나는 너무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또 다른 그 이제 한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양산을 해내면 그것도 참 그 앞으로 또 두고두고 또 이 비판의 소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힘이 있을 때 좀 넓은 마음으로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지금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일단 개혁 뭐 그리고 제조사 이런 데 계속 너무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 진도 나가는 데만 너무 신경을 마음이 조급하고 진도 나가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또 다른 예, 아픔을 또 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저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새로운 정부가 관용 배려하는 자세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은 잘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